1번 fx가 x분의 ln 루트 x라고 되어 있고요. 뒤에 거는 정리하래요. 뭐 이거는 뭐 로피탈 쓰면 끝나는 거고 일단 앞에 거부터 정리해 볼까요? fx를요 좀 편하게 갑시다. 이 x분의 ln x로 가면 되죠. x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2분의 1 앞으로는 내보내버리고 맞죠? 이해됐나? 어차피 얘 정리해봤자 미분해버리면 뭐 나올 거야? 저 미분한 거씩 나올 거니까 얘 미분하면 되죠. 맞나? 얘 미분합시다. 2는 잠깐 놔뒀다 치고 얘 미분하면 얼마 돼요? x분의 ln x 미분하면 얼마 돼요? 뭐 2 같이 해도 되지만 x제곱분의 ln x 미분하면 x분의 1이죠. 미분 그대로 하면 1이고요. 그대로 미분하면 얼마 돼요? ln x죠. 따라서 얘는 2x제곱분의 1-ln x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부터 봅시다. 얘 계산하면요. 얘는 로피탈 쓸 것도 아니네. 그냥 이거는 기본 공식이네요. 맞죠? f' 루트 2가 뭐하고 같다? kfe하고 같다 했으니까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죠. 프라임에 루트 2 집어넣으면요. 여기 루트 2, 루트 2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얼마 돼요? 2, 2 되고요. 여기 루트 2 집어넣으면 얘는 2분의 1로 바뀝니다. 맞죠? 그럼 1 빼기 2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1이 돼요. 얘는 K 곱하기 F에 2 집어넣었으니까 2분의 2분의 1이죠. 끝났네. 2분의 1, 2분의 1, 2, 2. 따라서 K는 2분의 1. 답은 1번입니다. 2번.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고 f1은 ln2다. 그리고 f'1은 3이다. 그리고 gx도 나왔고 합성함수 미분이네요. 그냥 문제에서 의논하는 거 맞지? 지금 얘 미분한다면 1 집어넣었을 때 기울기 뭐냐 묻는 거잖아. 얘 미분합시다. g'fx 곱하기 이거는 이제 합성이죠. 곱하기 f'x 맞지? 이게 미분한 거니까 이 문제의 기울기는 뭘 구하는 건지요? 기울기는 G'의 F1 곱하기 F'1 구하는 문제입니다. 됐나요? 미분 못해서 공식 못 푸는 거는 고등학교 3학년이 해서는 안 됩니다. 헷갈려서 안 해봐서 하도 안 해서 까먹는 거는 이해하지만 들으면 알아야죠. 자, 하나 집어넣읍시다. 지금 F1 알아야 되죠? F1 안 해요. F1은 G'에 F1은 ln2에요. 곱하기 F'1은요 3이에요. 맞죠? 그러면 GX가 아니고 G'이니까 G'도 구합시다. 얘는요 1 플러스 2의 X제곱의 전체 제곱분에 미분 그대로이기 때문에 일단 마이너스 그 다음에 그대로 미분이기 때문에 2의 X제곱 이렇게 되죠. 여기에 지금 뭐 집어넣은 거예요? ln2 집어넣었으니까 G'의 ln2는요 자1 플러스 2죠 맞나? 1 플러스 2의 제곱이죠. ln2 집어넣으면 지수에 로그 있을 때 진수랑 밑하고 위치 바꿀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얘도 2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9분의 2네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9분의 2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답이 없노? 아, 5번. 5번이네, 5번. 3번. 매개변수 t에 대하여 x하고 y가 t에 대한 식으로 나왔고, t가 알파일 때 기울기, t가 2파이 마이너스 알파일 때 기울기를 각각 구하라 이거네요. 맞죠? 그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3 나온다니까 일단 구해보라는 거잖아, 맞지? 자, 구해봅시다. t가 알파일 때 기울기니까 일단 미분부터 합시다. 원래 함수를 미분한 dx dt는 어떻게 돼요? dx dt 하면 얘는 1 마이너스 코사인 t죠. dy dt는요? dy dt는 미분하고 없어지고 코사인 t 되나요? 맞죠? 따라서 dy dx는 얼마예요? 요거 두 개 써버리면 1-cosin t분의 sin t죠. 자, 첫 번째 t가 알파일 때 t가 알파래요. 알파 집어넣으면 얼마 돼? 기울기 p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분의 사인 알파가 되고요. 두 번째, t가 2파이 마이너스 알파일 때는요, 이걸 보고 기울기 q라 부른다 했죠. 1 마이너스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알파 분의 사인 2파이 마이너스 알파고, 얘 정리 조금만 더 하면 2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4사원면입니다. 맞죠? 맞나요? 4사원면에서 코사인의 부호는 뭐예요? 플러스죠. 따라서 얘는 그냥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죠. 얘가 마이너스는 그대로 맞고, 얘는요 4사원면에서 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사인 알파입니다. 이게 지금 수원이 아니기 때문에요, 내가 뭐 이런 걸 언급할 건 아니지만 혹시나 싶어서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때 P하고 Q 값을 두 개 말해요. 곱하래요. 자, 그래서 PQ 값은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의 제곱이 되고, 분자는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죠. 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알파니까. 됐나요? 얘가 마이너스 3이래. 이쁘게 바꾸고 싶은데 정리하고 바꿔야 되겠다. 자, 이거 정리합시다. 양쪽에 얘 곱하면 되죠. 이거 두 개 곱하면 얘 나오니까.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는 마이너스 3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의 제곱이죠. 얘 바꾸면 마이너스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알파는, 이거 풀게요, 코사인 제곱에 마이너스 3 곱하니까 마이너스 3 코사인 제곱 알파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6, 아니 지금 뭐야, 마이너스 2 코사인인데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6 코사인 알파고요.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나오죠. 이왕하면 요거 이왕할게요. 4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6 코사인 알파 플러스 2는 0이다. 2로 나누면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3 코사인 알파, 인수분해 되네요. 따라서 2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다. 됐나? 이게 제일 기네, 지금 했는 것 중에. 그러면 선생님 계속 식을 거꾸로 위로 올라가는데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럼 얘는 얼마 돼? 코사인 알파가 2분의 1이거나 또는 코사인 알파가 얼마다? 1이다. 그러면 알파 이꼴 얼마 돼야 돼요? 코사인 알파가 2분의 1이면 알파는 0하고 파이 사이라고 정해져 있다. 코사인 알파가 2분의 1이란 말은 1, 2, 4원면 안에서 양수로 2분의 1 나오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죠. 마치 60도, 3분의 파이. 또는 코사인 알파가 1인 경우는요, 0이에요, 0. 근데 0이 포함 안 되니까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알파가 3분의 파이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자, 좌표고 합시다. 아, 이거 귀찮네. 귀찮네요. 자, P점 좌표고 합시다. 쌤 색깔 다른 걸로 해야 되네. 자, P점 좌표는요, 자, 내가 지금 알파가 3분의 파이라서 3분의 파이 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3분의 파이 사인 3분의 파이는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콤마 y는 1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1, 그러면 2분의 1 나옵니다. q의 좌표는요 2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어야 돼요. 2파이 마이너스 알파라는 말은 어차피 쌤 우리 정리해서 어디 갔지? 아, 이건 미분한 거구나. 그냥 3분의 5파이 집어넣으면 되죠. 맞지? 3분의 5파이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 3분의 5파이 사인 3분의 5파이가 뭔데요? 4사원면에서 60도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 되고 2분의 루트 3이죠. 콤마 여기는 플러스 되죠. 얘 원래 그래프하고 똑같잖아. 얘 2분의 1이네요. 맞나? 자, 이 두 점에서 길이 구하라 했는데요, 야, y 좌표가 같아요. y 좌표가 같으면 뭔데? x축에 평행한 pq 길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냥 x길이만 빼면 되죠. 맞죠? 누가 봐도 얘가 더 크니까 얘에서 얘 뺍시다. 이게 p고 이게 q잖아 지금. 얘에서 얘 빼면 얼마나? 3분의 4파이. 얘에서 얘 빼면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되네요. 4번이네요, 4번.
됐나요? 4번. 0하고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각 x에 대하여 fx는 함수가 하나 나왔고 그거 역함수가 gx가 나왔고 문제에서 구하라 하는 게 어차피 g'1, 2g'1이네요. 자, 일단은 쌤 암산했지만 요거 식 변형에서 푸는 거 헷갈리면 뭐 해야 돼요? 로피탈 쓰세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 맞죠? 요 미분함 얼마인데요? 알고 있는 건 압니다만은 g'1에 이거 두 배죠. 원래 이거 정리해가지고 중간에 빼서 이렇게 하니까 근데 알겠지만 혹시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면 로피탈 쓰면 돼요. 이거 1이고 무시. 얘 미분하면 g'1 플러스 h고 맞죠? 어차피 h 0 집어넣으니까 g'1 돼버려요. 빼기 g'1 마이너스 h 되는데 얘는 속미분하면 안에 게 마이너스 나와서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리고 h를 0으로 보내라 했으니까 정리하면 얼마 돼요? 2g'1이 나오죠. 일단은 요거 나오는데 20'1 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근데 G는 F의 역함수니까 G'1은 어떻게 구한다? F'G1이죠. 맞죠? G1이란 말이 뭔데? 여기 Y값 1 되려고 그러면 이거잖아. 역함수니까. 그럼 얘가 4분의 1 돼야 되고 제곱한 게 4분의 1이니까 제곱하기 전 건 2분의 1 돼야 되죠. 맞죠? 마이너스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1 싸우면 이니까. 그래서 2분의 1 되려고 그러면 X값이 얼만데? 30도, 6분의 파이죠. 이해되나? 이런 건 암산되죠. 그럼 얘가 6분의 파이니까 얼마 돼야 돼? F'? 6분의 8분의 1. 맞나요? 자, F' 구합시다. F'X는 얼마예요? 요거 금미분하면 얼마 돼요? 8. sin x 곱하기 sin x 미분하면요 cosin x 그 다음 x 미분하면요 1 맞죠? 요렇게 나올 거고 여기 6분의 8 집어넣으면요 8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3분의 1이고 요거 정리하면 얼마야? 2 루트 3분의 1입니까? 맞죠? 유리화시켜야 되겠네. 6분의 루트 3 6분의 루트 3? 맞나? 내가 지금 계산한 거? 아, sorry. 20'이. 맞죠? 따라서 요거 요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3분의 1 루트 3 되네요. 3하고 1 더하게 되면 답은 4가 됩니다.